한 중턱에서 멈춰선 모노레일. 앞서던 차량이 서버리니 뒷차들도 줄줄이 멈출 수밖에 없습니다. 고장난 차량을 고치지 못해 뒷차로 앞차를 밀어내며 가야 했고 탑승객들은 산 중턱에서 내려 걸어야 했습니다. 우리 뒤에도 차가 많이 물론 서 있었을 텐데도 또 누구 하나 진짜 조심히 내려가서 어디로 어디로 가라는 방향도 없었고 우리가 저 모노레일 손 잡고 기름때 손에 장갑에 다 묻혀가면서 그리고 엉금엉금 기어 내려왔어요. 신불산 모노레일이 공식 운영된 첫날부터 고장이 난 건데 차량의 전기 배선에 문제가 생긴 걸로 추정됩니다. 준비도 하나도 안 돼 있고 안전 시스템도 하나도 없고 그다음에 뭐 안전 요원도 배치가 안 돼가지고 뭐 혹시나 사고가 나면 전혀 대비할 수 없는 그런 상태가 됐더라고요. 또 안전벨트에서 금속 부품이 튀어나와 탑승객이 맞는 사고도 일어났습니다. 처음 첫차 이제 보는데도 세 군데 터져가지고. 아니 그러면 하시지를 마세요. 아니 그래갖고. 산림청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 측은 시범 운영 기간이 부족했다고 사과하고 요금을 환불한 뒤 모노레일 운영을 당분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. MBC 뉴스 유희정입니다.